요즘에 많은 분들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 보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국가에서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등급이 나오는지, 또한 뭐 동양생명이든 기존의 뭐 라이나 동양 DB생명 가입하신 분들 어떻게 활용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험왕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 사이트가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로그인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로그인 못하면 전체 메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인정 절차 있죠? 인정 절차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예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인정 신청을 하세요.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내방에서. 그러면 2주 있다가 방문 조사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및 등급 판정을 해요.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그런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를 합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번째로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해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이에요. 그러면은 자격은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염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죠. 대상은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저 보험왕이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파킨스,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어떻게 보면 질병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뭐 여러 가지 21가지,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 뭐 2차 파킨슨, 달리 분류된 질환의 파킨슨증, 뭐 기저핵 질환의 퇴행성 질환, 중풍, 후유증, 진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진단을 받아야 일단은 그 대구요. 65세 전에는, 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의 공단이에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 그래서 공단 지사 중에 강동이나 뭐 강구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뭐 팩스나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리인도 가능해요. 신청인은 본인이나 대리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이해관계인, 아니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센터의 뭐 장, 아니면 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가능하고, 첨부 서류로는 대리인 같은 경우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뭐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의 신분증, 공무원 뭐 대리 신청서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인정 절차만 이용 절차가 있어요. 이용 절차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절차예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간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체결 후에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요양 신청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를 확인을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간과 계약 체결을 하면 돼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은요, 장기요양 인정서예요. 그래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 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그다음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에요. 2년이나 뭐 등급에 따라 틀리고요. 장기요양 인정은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 이후에 갱신해서 다시 등급을 신청한 다음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이고요. 2등급부터 4등급은 3년, 그리고 5등급은 인지지원등급이 2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기요양 5등급이나 혹은 뭐 인지지원등급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서 통과 아니면 탈락이고요.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은 지금 3년, 1등급은 4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서 갱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요,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 기간과 급여 체결 시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 복지연구 사이트를 가면 뭐 요식은 팬티나 뭐 미끄럼 방지, 휠체어, 뭐 여러가지 대여, 욕창 방지, 이런 여러가지 대여 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연구 구입, 대여로 제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시기는 노인복지요양법 제27조죠.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홈페이지, 노인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뭐 여기 보시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용 절차나 아니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연구는 뭐가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인프라, 내 집, 뭐 내 강동구다 아니면 강남구다 그러면 그 근처에 시설이나 재가급여 센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협약 의료기관 운영 중인 거는 어디고 본인 부담금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알 수 있고요. 모르면은 내가 주소지 가는 근처에 노인복지센터나 재가센터 가시면 거의 원장님이 자세히 안내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이런 신문들이 많이 있어요. 급격한 초고령화 시대에 올해는 공적 재정 악화로 시니어 케어, 어르신 돌봄 경제는 필수 준비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은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인지 지원 등급은 이번 달 지나서 판매가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해 부담으로 나라에서 언제까지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매년 증가하는 장기요양 시장의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이건 그래프 안 봐도 비디오죠. 자, 노인 돌봄 지출이 급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블랙홀이 되나.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지금 열악한 상태다.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의 종류 알고 팔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혹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받은 65세 미만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 기간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요, 왼쪽에 보시면 6가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요.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이거는 모든 보험사가 없었지만 지금 초에 DB생명을 필두로 지금 동양생명에서 한시적으로 50만원, DB생명은 10년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동양생명의 이 50만원이 언제까지 95세나 종신까지 내가 선택한 만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인지지원등급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등급은 장기요양 5등급이죠. 치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서 정한 치매로 인해서 장기요양 점수가 45점부터 51점. 그래서 인정 조사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45점에서 51점 사이는 5등급, 51점에서 60점은 4등급, 60점에서 75점은 3등급, 75점에서 95점은 2등급.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인자는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으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7가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몇 프로? 15%. 그래서 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그 다음에 복지연구. 이 부분 월 1회만 이용해도 일단 내가 제가 보험 가입했다. 뭐 동양이든 라인하든 DB든 흥국이든 그러면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지원등급 특약이 따로 동양생명이 있는데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했을 때 150만원 나온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노인,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1, 2등급이죠.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이런 곳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건데요.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로 모두 다 혜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로. 1, 2등급은 시설급여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가 보호센터만 운영돼요. 요거는 노치원이라고 하죠. 노치원. 그래서 시설급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 4, 5등급. 하지만 3, 4, 5등급도 시설 1, 2등급처럼 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가지는 충족이 돼야 돼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시설에 불가피하게 입소할 때 아니면 치매에 따른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3, 4, 5등급 받아도 일단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5등급 두 가지의 충족이 돼야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던가 주수 발자인 가족 구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할 때 시설 입소가 불가피할 때는 3, 4, 5등급 있어도 1, 2등급처럼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자, 인지지원등급 일단은 5등급 미만이죠. 45점 미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고 있는데 인지지원등급은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유치원이죠. 노치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혜택이 가능해요. 이번 달에 동양생명이 왜 난리 불을 치냐면 이 5등급이죠. 5등급 아니고 인지지원등급이죠. 데이케어센터. 이 특약이 없어져요. 그래서 5등급까지는 받기 힘들지만 우리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그래도 그나마 45점 미만은 받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인지지원등급만 주야간 보험 보장이 가능한가? 제가 급여도 안 해준 주야간 보험 포함. 그래서 1등급도 5등급도 주야간 보호센터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50만원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1호 등급 못 받고 내가 인지지원등급만 받았는데 노치어이나 데이케어 센터에 갔어요. 그러면 50만원은 뭐 90세나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기간이에요. 점점 기간이 증가되고 있어요. 전환된 장기요양, 예전에 요양원들이나 입소, 주야간보호센터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옛날 유치원 이런 데서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 중에 88%가 장기요양 등급 인정, 인정자의 27%가 3등급을 받은 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지급 방식, 제가 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생활자금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급 방식과 유사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잔교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 비용이 발생이 돼요. 이용한 총 급여 비용의 일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요. 본인 부담금 생각하면 제가 시설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일반 대상자는 15%, 경감 40% 경감은 9%고요. 60% 경감은 6%예요.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고 시설도 20%, 12%, 8% 면제. 복지용구도 일반 대상자는 15%, 그다음에 40% 경감 대상자는 9%, 60%는 6%,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잔교양 등급 받잖아요. 5등급은 국가에서 115만원, 본인 부담금은 17만원, 4등급은 134만원 지원해주고 20만원은 본인 부담금, 3등급은 140만원 정도 지급해주고 20만원은 본인 부담금, 2등급은 180만원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금 28만원, 1등급 가장 몸이 안 좋은 사람은 269,900원 지원해주고 31만원은 본인 부담금이다. 인지지원등급은 64만원 지급을 해주고 96,000원은 본인 부담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죠. 1등급부터 3등급 이런 식으로 1일당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한 달에는 250만원, 180만원.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해서 33만원부터 55만원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원 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자, 요양시설은 정원은 10명이고 공동생활가정은 5명에서 9명이에요. 형태는 시설이나 건물이지만 주택, 다세대, 빌라 등이고 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식당 조리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거실, 방, 화장실처럼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은 좀 크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간호사 및 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원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 3명당 1명 혹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자, 주야간보호센터, 특히 인지지원등급이나 노치원, 데이케어센터 운영하시면 3시간부터 6시간 미만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금액당 이렇게 지급을 받고요. 본인 부담금은 15% 정도, 나머지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거. 6시간, 8시간, 8시간부터 10시간, 10시간부터 13시간, 등급마다 당연히 나와 있고요. 제일 오랫동안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 13시간 초과비 1등급이 78,000원이죠. 하루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인지지원등급은 8,000원. 등급마다 금액이 틀리고 또한 본인 부담금도 틀리다. 그러니까 간식비 10대는 별도고 하루에 2번 식사해주고 2번의 간식. 그래서 만원씩 20이면 20만원. 한 달에 약 368,000원 필요하면 만약 잔교양 등급이 사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제가 급여를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했던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면 50만원씩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없이 이런 여러가지를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동양생명 상품 구성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생명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일단은 8월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8월 지나면 일단은 저기 데이케어 센터, 그래서 인지 지원 등급은 없어진다. 그래서 나머지 1호 등급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섯 가지의 큰 장점이 있어요. 동양생명은요. 예정이율 3.0 적용이 되고 1호 등급 재가나 시설 등 업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종신토록 보장이 돼요. 타사는 90세나 95세까지 보장이 되지만 동양생명은 종신까지 보장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업계 최고로 주야간보호센터, 그래서 복지용구, 주야간보호센터 그 인지 지원 등급 받으면 50만원, 그 다음에 1호 등급 받으면 100만원, 합이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타산은 75세까지만 가입이 되지만 동양생명은 80세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거기서 가입 면에서 매우 좋다는 거. 다섯 번째로는 고객 니즈별 다양하게 해지환급 아예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장에 집중되는 일부 지급형은 만기 후에 100%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표준형으로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중간에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어느 정도 생기는 하지만 보험료는 좀 더 비싼 표준형으로도 많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주요 인기 담보로는 보험료가 더 싸게 보장은 더 길게 가입하는 게 재가급여의 가장 큰 장점이죠. 타사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하지만 동양재가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1등급부터 1, 2등급, 1, 3등급, 1, 5등급, 1등급부터 여기 보시면 인지지원까지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종신토로 보장이 가능하고 재가나 시설 1, 2등급, 1, 3등급, 1, 5등급 본인 니즈에 맞게끔 복충해서 다른 회사 찾아봐도 종신은 없어요. 하지만 재가나 시설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보장이 되고 재가 시설 이용 필요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환급금도 어마무시하다 100% 이상 환급금을 일부 지급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등급부터 3등급 1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1등급부터 5등급 100만원 1, 2등급 50만원 그 다음 1, 3등급 30만원 1, 5등급 20만원 주야가 보호 1등급부터 인지전까지 5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가입하는데요 요렇게 가입하면 1, 5등급은 100만원 그 다음 인지지원등급은 50만원 하지만 1등급부터 5등급이 주야간 보호랑 같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양생명은 웬만한 병력자 다 돼요. 암 기왕력자 뇌 쪽이랑 혈액 백혈병만 빼놓고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하고요 정형외과 강직성 척수염 정말 이거 모든 보험회사가 거의 거절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고관절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참고로 65세 넘으신 분들은 이런 질병 있는 분들 동양생명이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고지에서 가입한 다음에 장교양 등급 받으면 고관절, 무릎관절증, 뭐 강직성 척수염, 관절, 뭐 퇴행성 관절 이런 거 수술이나 진찰이나 검사 받았으면 거의 4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65세 넘으신 분들 이런 질병으로 앓고 계신 분들 지금 동양생명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가입하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장교양 등급 받으면 4등급 받을 확률 매우 높아요. 그 매월 100만원씩 따박따박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장질환도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부정맥, 심실세동, 인공심장박동 삽입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혈관질환도 버거시병, 죽상경화증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만성질환, 만성비염, 시염, 만성폐질환, 만성췌장염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여섯 번째로는 만성염증성 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으로도 가능하고요. 일곱 번째로는 자가질환이죠. 루푸스, 베체트병, 쇼그렌 증후군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번 달까지만 가입이 되는 매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한 본인 부담금과 간식, 식대 등 비용을 한 번에 보장. 8월 9일까지만 보장이 됐다가 8월 말까지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가입이 되고 8월 말까지 가입이 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죠. 매월 50만원까지 되고 보장기간은 종신토로. 타다는 30만원이지만 DB생명은 하지만 10년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시설 이용 안 해도 지급되는 1호 등급 생활비도 20만원씩 나와있기 때문에 90세, 95세 가입해도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 이용만 원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30만원과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20만원 요 두 개 같이 가입하면 50만원으로 거의 50세, 55세, 60세도 3만원부터 4만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제가급여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인지 지원 등급부터 1등급까지 재가시설, 실속플레이죠. 1, 2등급은 시설, 3, 5등급은 재가가 중요하고요. 실속 있게 준비가 가능해요. 1, 2등급은 월 47만원 수준. 그래서 최단도 1, 2등급 100만원, 1, 3등급 100만원, 1, 5등급 100만원, 1, 5등급 생활자금도 20만원, 추천 플랜도 50, 30, 20, 1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종신이나 95세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20만원, 용돈도 필요하고 생활자금 종신까지 10만원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 본인 니즈에 맞게 준비하시면 복층해서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시설, 주야간보, 생활자금 추천 플랜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2 곱하기 10이죠. 10플랜. 4, 5등급은 20만원, 3등급은 50만원, 1, 2등급은 100만원. 제가 시설 이용하지 않아도 종신토로 지급하는 생활자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 월 50만원 종신토로, 아니면 30만원. 그래서 5등급부터 4등급까지도 다 받을 수 있고, 3등급, 2등급. 그래서 제가 급여 서비스 받고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제가 급여나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도 평생 30이든 50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런 장기요양 생활자금 요런 걸로 준비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뭐 다 내용 뭐 플랜이기 때문에 아 요런 내용들이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